지금부터 최고위원,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유가족들께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셨습니다. 또 여전히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그런데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.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.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.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뼈를 깎고 있는데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말 한마디, 행동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당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.